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는 최소 몇 년은 더 NBA에서 플레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챈들러 파슨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통산 득점 기록을 깬다면 공식적으로 마이클 조던을 넘어 고트 반열에 올라설 거라 말했네요. 레이커스 구단은 러셀 웨스트브룩과 패트릭 베벌리 트레이드를 위해 샬럿 구단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 레이커스의 로스터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릭 칼라일 감독은 현재 부상 중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다음 레이커스전에는 복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이리 어빙은 만약 패트릭 베벌리를 상대로 득점할 수 있다면 그 누구를 상대로도 골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으로 5주나 결장 중인 데빈 부커가 다음 브루클린전에는 복귀할 수 있을 거란 루머가 있네요. 피닉스 구단은 크리스 폴의 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팀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샬럿전 51득점을 넣은 뒤 마이클 조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자신이 현재 0.7스틸, 0.8블록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구단은 론조 볼이 왜 아직도 무릎 통증을 느끼는지 모른다고 하는군요. 워싱턴 구단은 카일 쿠즈마에 대한 트레이드 제안에 크게 흥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필라델피아 구단은 몬트레즐 헤럴의 수비 이슈와 함께 폴 리드가 크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엘 엠비드의 백업이 될 만한 또 다른 빅맨 영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골스와 세크라멘토가 마티스 타이블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트레이드 가치가 1라운드 보호픽 1장 또는 2라운드 픽 2장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트레이드 가치가 높게 책정되진 않은 것 같군요. 몇몇 팀들이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캠 레디시가 로테이션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던 12월 4일 이전 탐 티보드 감독이 자신을 기용하는 방식에 대해 어시스턴트 코치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가 연기되었었는데요. 댈러스에서 경기를 가졌던 디트로이트 선수들이 댈러스 지역의 기상 문제로 인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워싱턴과의 경기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피닉스 구단이 세이븐 리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듀웨인 워싱턴 주니어를 방출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